Hey, what's up, everyone? This is Jake, and I'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. 저는 안무가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렌입니다. 안녕하세요. What's up? 구독과 좋아요, please. 이번에 능력. 첫 번째 솔로곡으로 돌아온 Jiwi, Runaway. Let's go. 옛날에 지금이대로 저도 그 생각 했어요.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났어요. 이제 그 노래도 유럽의 노래였는데 권한곡이었죠. 딕션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것 같아. 영어가 됐던 한국말이 됐던 정확하게 들리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좋아요. 근데 여기에도 이 박진영 작곡가님이 들어가셨어. 또 작사라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. 옛날 스타일이네요. 이게 이제 옛날 스타일이기는 한데 이게 한국 옛날 가요 스타일인 거죠. 아예 이렇게 대놓고 나온 건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일단 찌가 너무 비주얼이 좋잖아. 근데 이 멜로디 같은 경우는 옛날에 다나 서머나 이런 느낌을 한국에서 갖고 와서 만들었던 그 멜로디를 또다시 우리가 90년대 중반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. 저 옛날에 제이도 좀 생각나더라고요. 네, 딱 그때 90년대 중후반 정도에 나왔던 노래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고 너무 비주얼도 좋고 그리고 보컬도 괜찮은 것 같아. 안무가 요즘 스타일도 있지만 예전 스타일을 일부러 조금 넣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이름이 러너웨이 해가지고 계속 달리는구나. 느낌이 칼리 미노그라고 호주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. 그 느낌도 좀 많이 나요. 지금도 아직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60대가 됐는데도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음악을 내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디스코 사운드를 조금 많이 차용한 면이 좀 있네요. 제가 듣기에는 유로팝을 표방한 가요의 느낌이 있네요. 근데 이 맛이 또 있어서 오히려 지금 힙합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갔잖아요. 근데 한국 스타일의 팝들도 충분히 요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찍이잖아. 근데 이 비주얼적인 면이 확실히 요새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언밸런스하면서 잘 맞는 것 같아. 안무도 구성이 되게 좋아요. 이게 또 다인원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구성이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근데 훅이 진짜 좋다. 그러니까 옛날 향수도 어느 정도 불러일으키면서 요즘의 느낌도 좀 내고. 사실 벌스가 살짝 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훅이 다 메이크업을 해줘서 예전 같았으면 나이트에서 엄청 나왔을 노래. 그러니까 그 댄스 타임 때마다 나올 때 나왔을 거예요 아마. 아 이때 그냥 그 멜로디가 같이 벨로 나와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옛날 생각이 나고. 들릴 때 말 때 되게 부끄럽게 넣어놨는데 편곡에. 저는 약간 김한선 선배님이나 엄정화 선배님들이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스타일 노래 반가워요. 예전에 저는 지금 이대로도 되게 좋아했었고 엄정화 누나의 노래들이나 김현정님의 노래들 비비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런 음악들이 생각이 나면서 되게 향수에 젖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이 비주얼적으로 되게 만족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이게 곡은 옛날 스타일이지만 비주얼적인 것들은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뭐 컬러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도 좋았고 일단 쭈이가 잘 추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. 쭈이라는 친구가 기럭지와 시원시원한 느낌이 좀 있죠. 엄청 파워풀한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예쁘게 잘 추는 친구가 가운데 있고 옆에서 댄서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구성적으로도 만족감이 좀 있었는데 후주의 안무에서 뒤돌아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은 굳이였었어요. 그거 하나 빼면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.
편곡적이면은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는 게 그냥 옛날 곡 같은 스타일로 하긴 했어요. 근데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쿵칙쿵칙 사운드를 그대로 왜 굳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요즘에 좀 좋은 하우스 사운드를 그렇게 만들어도 될 텐데 정말 90년대 유로팝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 게 아, 왜 그랬을까? 라는 좀 의아함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옛날 생각나서 좋았다. 이 영상은 저희의 주관적인 관점일 뿐이며 여러 의견 중 하나이니 가볍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, 지금까지 CG클럽의 제이크 글랜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